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라. 서로의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자, 여기 이제 보면, 이제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신다. 너희도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삶.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으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은 아주 쉬운 말로 표현하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시다. 하나님에게는 악해도 그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신다. 이 말을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은 악한 사람에게도 악하게 대하지 않고 어떻게 악한 그래서 결국 더 간단한 말로 하면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도 벌 주시지 않으신다. 벌 주시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다. 그 말은 우리가 이미 누가복음 6장에서 이미 배웠습니다. 여러분은. 잊어버렸죠, 그렇죠? 6장.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그 원수도 선하게 대하라.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해주라. 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어떻게 인자로우시다. 근데 우린 자꾸 하나님 벌 주신다고. 그렇게 조건적으로 어떻게 아주 인식이 콱 박혀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은 벌을 주실 수 없죠.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자, 하나님은 악하면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두려워져요, 안 두려워져? 왜? 나도 악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나쁜 짓을 하면 벌 주시겠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자연히 두려운 분일 수밖에 없죠.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사랑의 하나님에 대하여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정반대예요. 또한 군데 보여드리면, 요한 1서 4장, 여기 보면,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방금? 하나님이 내가 악할 때는 뭐요?
벌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두려운 분일 수밖에 없어. 자, 그런데 이제 요한은 요한일서 4장 28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는 뭐가 없다? 두려움이 없다. 두려움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은 뭐 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벌 주시는 아니에요. 그 성경은, 신약 성경에는 어디를 읽어봐도,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 무조건적 사랑은 벌 없는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왜? 내가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은 조건 없이 어떻게 사랑한다. 누구처럼? 그 탕자의 아버지처럼. 그렇죠? 그래서 나 저 유산 주소 그러면 줘. 그리고 벌 안 줘. 그럼 그 탕자의 경우에는 벌이란 게 뭐가 벌이에요? 탕자 자신이 누구를 떠나버려?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굶어 뭐요? 죽을 뻔한 게 벌이야. 그 벌은 뭐 한 거요? 그 탕자가 자초한 거지. 아버지가 해놓은 못새끼, 너는 이런 나쁜 놈이니까 나가서 굶어 죽으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벌이란 말은 사실은 죄라는 말과 벌이란 말은 동일해요. 아시겠죠? 죄. 죄는 곧 뭐야? 벌이야. 죄를 지면 그 죄 자체가 벌이야.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해. 증오심에 내가 불타게 돼. 그럼 내 유전자는 그 미워하는 동시에 어떻게 돼? 다 꺼져버릴 거야. 그게 벌이에요. 그거는 죄의 결과. 죄를 지으면 죄의 결과가 반드시 나타나. 그게 벌이지. 하나님이 너 이 자식 죄 지었구나. 너 혼 좀 놔봐라. 이런 조건적인 그런 형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성경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말했냐면, 자,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너는 죄 받을 거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 죄 받을 놈이라 그랬어. 그게 바로 무슨 말이에요? 벌 받을 놈. 그래서 이제 그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 말에 그 죄라는 단어와 벌이라는 단어도 꼭 같습니다. 아본이라는, 죄는 이제 악이죠. 악. 그래서 악이 아본이에요. 아본은 이게 바로 벌이에요. 영어 성경에는 이제 악을 이불이라고도 번역하고, 그 다음에 이니쿠이티라고도 번역했어요. 그 둘 다 아본 다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성경을 봐도 어떻게 되어 있냐고 하면, 창세기 4장에 보면, 옛날 한국말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가인이 동생 누구를 죽여요? 아벨을 죽여요. 아벨을 죽여요.
그래서 죽이니까, 아, 그때 사람들이, 예. 야, 저 자식은 저 가인이란 나쁜 놈이구나.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 저 자식은 뭐가 없다? 자격이 없는 나쁜 놈이다. 그래가지고 다 왕따를 시켜. 너 다른 동네로 가. 하고, 이제 농사를 지으면 밭도 다 막, 갈아 엎어버리고, 막, 이렇게 이제 동네 사람들이 아주 미워하는 거야. 자, 하나님은 그런 가인일지라도 미워하지 않고 또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악한 짓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또 어떻게 미워해? 그것은 우리의 무슨 사고방식 때문이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고의 그 사고방식이 아니라 우리는 조건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놈은 미워. 그런 놈 볼 줘야 돼. 그래서 이제 쫓아내면 또 다른 동네 가면 또 소문을 듣고, 아, 저 자식이 그 동생을 죽인 놈이야? 이래서 또 쫓겨나요. 그래서 이제 가인의 이 삶이 참 힘들게 됐어. 그러니까 이제 가인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면, 누가 벌을 줘서 자기 삶이 이렇게 힘들어졌다고 생각하게? 하나님이.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가인을 미워하는 마음을 쳐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못 살게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뭐가? 죄의 벌이. 예. 이게 바로 아본이에요. 아본은 죄라는 말도 되고, 벌이라는 말도 동시에 돼. 예. 나의 죄의 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 하나님이 쫓아냈다고. 그 동네 사람들이 쫓아내는데 이제 하나님이 다 나를 몬살이 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신다고 불평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가인이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땅에서 피하며 이리저리 도망댕기는 유리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물론 나를 만나는 자가 다 나를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 여호와께서 그 가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그렇지 않다. 내가 너를 벌 주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사랑의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거야. 가인이 그런 하나님이 자기에 벌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왜 가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 가인 자신이, 가인 자신이 바로 모든 것을 조건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처럼 동생을 죽였으면 뭐요? 그런 놈은 벌 받아 싸다. 하나님이 벌 준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
하라고 가인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사람들이 다 가인처럼 너무 죽여야 돼. 예.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인을 어떻게 해서라도 어떻게 다시 사랑해서 다시 어떻게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들려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목사님. 야. 근데 한 물어보죠. 예.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 또 그 아들이 가인 아벨을 낳았다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이 있는데 어디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만나서 죽인다나. 그게 사람이 그때 그 둘이 막 있었는데. 그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사람들 어디서 나타났대요? 예. 그건 왜 그럴까? 왜 그런다고? 예. 가인과 아벨이 예. 뭐 열 살이라 하면 그 질문도 맞아. 그런데 이때쯤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쯤은 가인들이 벌써 가인이 500살이고 아벨은 490살이고 그래가지고 그 500년 동안 자 무지무지하게 사람이 많은 거야. 그래서 이미 500년이 지나니까 누가 뭐 자기들이 한 배에서 난 것도 뭐요 다 모르고 그렇게 될 즈음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악해져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인이 이제 먼저 태어나서 이제 다섯 살이고 아벨이 둘째 아들로 태어나서 한 살이고 그러면 둘이밖에 없지. 그런데 벌써 사람이 없는데 왜 이렇게 많지? 그럼 500년, 600년이 이미 지나갔을 때 사건이야. 아시겠죠? 자, 그렇지. 자, 이제 한번 우리가 자 요한일서로 돌아갈게요. 사랑 안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두려운 것이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이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면 문제가 참 복잡해집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쁜 새끼들은 다 지옥으로 보낸다는 말도 어떻게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해 지금. 그러면 지옥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자, 오늘 아침 시간에 우리가 포도원 주인 얘기를 했다. 그렇죠. 천국은 마치 포도원 주인이 나가서 일꾼들을 불러오는, 그래서 일을 시키고 급여를 주는 것과 같다. 그게 천국이다. 우린 자꾸 어떤 장소를 생각해. 그렇죠? 그런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면 내 마음 속이 천국이다. 그런 찬송가도 있잖아요. 교회에서 많이 부르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아, 근심 많은 이 세상, 아, 슬픔 많은이다.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이 세상, 이 세상, 이 지금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우리 찬송은 이렇게 부르면서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안 해. 알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다 성경적으로 해결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그리고 온전한 사랑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내가 지금까지 악한 자에게는 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해서 내 마음속에 생겼던 무엇을? 두려움을.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진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진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에는 뭐가 있기 때문이라? 형벌이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악한 자들에게 벌을 주신다, 형벌을 주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벌 주시는 사랑이 아니다. 도리어 사랑 안에는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다. 왜? 형벌 주시는 분이 아니니까.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 온전한 사랑을 깨닫게 되면 내 마음속에 있었던 그 형벌 때문에 두려웠던 두려움은 어떻게 내어 쫓긴다. 얼마나 확실해요. 그리고 두려우면 형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계속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어떻게 아직도 그들의 마음속에 온전히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맞아요. 맞죠. 그렇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이야, 그렇구나. 내가 이때까지는 계속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 사랑으로 오해하고 있었구나. 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어떻게 쫓겨나가 버린다. 이렇게 정확한 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대다수 사람들은 아직도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악한 놈들을 어떻게 벌 준다. 그 대표적인 벌이 뭐예요? 지옥 보내가지고. 예. 예.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고 지옥이란 말을 다시 이렇게 조심스럽게 보면 지자는 무슨 지자요? 당지자요. 성경에 지옥이란 말 나오지. 예. 근데 성경에 나오는 지옥이라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 그러면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 몰라. 그렇죠? 저기 어디야? 그럼 우리 몰라요. 아무도 몰라. 그런데,
정확하게 어딨냐 그러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왔다면 여기가 천국이고 예수님이 없는 사람의 마음속은 뭐요? 거기가 지옥이다. 예수가 없는 곳이 지옥. 즉 무조건적 사랑이 없고 모든 인간들이 조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곳이 거기가 바로 지옥이다. 거기가 어디예요? 이 지구야. 그래서 지구는 뭐예요? 감옥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진짜 뜻인 것 같아.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제 지옥이란 단어가 우리 한국말로 지옥 그게 이거는 굉장히 정확한 단어예요.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는 지옥이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지옥이라는 단어는 성경 없어요. 없고 성경에 나오는 지옥이라는 단어는 구약에는 스올이라고 그래요. 스올. 스올 음부 수월이나 그렇죠. 수월을 한국말로 번역하면 음부예요. 음부라는 말은 어두운 곳이라 이 말이야. 그리고 어두운 곳은 어디냐? 무덤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에서 지옥이라는 단어를 쓸 때 가장 자주 쓰는 단어는 게헨나. 라는 단어예요. 그리스말로 게헨나. 게헨나는 뭐냐면 게헨나는 실제 장소야. 예루살렘 피가 있고 그 예루살렘에서 생기는 각종 쓰레기 뭐 죽은 시체 시체는 시체인데 이게 도무지 연고자가 전혀 없는 시체니 무슨 각종 쓰레기 동물의 시체 이런 거를 소각하는 소각장의 이름이 겠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겠나라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겠나 그 말은 그 소각장 얘기야.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보면 이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그 제가 지옥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 지옥 때문에 뭐예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어. 그리고 하나님 벌 주시는 분이라고. 그렇죠? 그 박사님 질문 있는데요. 이제 저희는 박사님의 강의를 들어서 천국과 지옥의 개념이 생기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교인들이나 세상 사람들은 지옥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지옥 간다. 뭐 어렸을 때 성장할 때 지옥 간다. 뭐 잘못하면 지옥 간다. 그렇지. 하나님이 지옥 보내는 거야. 지옥 보내는 분은 누구야?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아니라 저희 자신들이 우리 속에 천국이 없으면 그게 바로 지옥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세계가 지옥이라 하면 그러면 저희가 박사님 말씀대로 정의를 하면 지옥은 이때 어디 있는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가 그 천국이 아닌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지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저도 그렇게는 그거는 제 생각이고 이제 제가 공부를 더 깊이 해봐야 더 확실하게 되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런 이야기한 것 같은데 너희가 오른손이 죄를 마음에 찍어버린단 말이야. 또 찍어버린다. 그러면
성한 몸으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 이거 찍어버리고 장애인으로 천국에 가는 것. 이렇게 스님이 직접 이야기했거든. 그렇지. 그게. 또 주옥을 스님이 했기 때문에. 자,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 말을 읽어보면 지옥이 사람들이 흔히 생각한 지옥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여기 이제 나오지 않아요? 자. 자, 보세요. 또, 모세율법의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래놓고 예수님이 이제 놀라운 말을 합니다. 만일 너의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자, 오른 눈을 가지고 섹시한 여자를 봤거든. 이제 이 말이에요. 하거든. 빼어버리라. 너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그 오른쪽 눈이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자, 여기 지옥이라는 단어가 바로 게헨나예요. 아직도 게헨나에 뭐가 던져진다? 온 몸이. 영혼이 지옥 간다고 예수님은 말 안 해. 여러분, 근데 우리는 뭐예요? 영혼이 지옥 간다고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말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서로 얘기할 때 쓰는 그 개념이 완전히 다른 것쯤은 여러분이 뭐예요? 알아두시라 이 말이에요. 예, 네, 아시겠죠? 부자와 나사로. 네, 부자 나사로. 예. 부자 나사로 얘기를 한번 보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부자 나사로 공부도 많이 해봤어요. 부자 나사로 얘기가 누가복음 16장에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로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옥의 존재를 증명 성경적으로 증명하기 위하여 이 부자와 나사로 이 얘기를 이제 예를 듭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리 봐도 부자 나사로 얘기를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영혼이 가서 영혼이 불타는 지옥의 존재를 어떻게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아. 예. 자, 여기 이제 보니까. 자, 보세요. 음부, 그랬죠? 이것도 게헨나입니다. 아시겠죠? 부자와 나사로, 자,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서 장사가 되었다. 그 거지, 그래서 그 부자가 어디에 갔다? 음부에 갔다. 지옥 갔다고 번역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원어는 다 게헨나야. 제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보았다.
아, 보니까 천국이 보여. 어디서? 게헨나에서. 그 말이 돼, 안 돼? 게헨나에서 뭐가 천국이 보여요? 그게 시체 소각장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게헨나라고 번역은 못하겠고, 이것도 아니, 저것도 아닌 음부라고 번역을 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지옥이라고, 그냥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이거 지옥이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자가, 지옥의 음부에서 고통받고 있는 부자가, 아,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요. 자, 여기 보니까, 나사로를 좀 보내주십시오. 왜, 뭐 하려고? 그 나사로, 거지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어떻게 이 지옥으로 좀 보내달라는 거야. 목적은 뭐야? 내가 목이 말라 죽겠는데 나의 혀 끝에 그 찍은 물을 한 방울을 어떻게 물 한 방울이라도 필요합니다. 아, 자 여러분 혼이에요, 몸이에요. 몸이지. 이거, 이런 거를 이제 제가 발견을 했는데, 와, 이게, 왜 성경은 분명히 몸이 지옥 간 얘기를 하고 있어. 그렇죠. 근데 우리는 왜 또 혼이 났다고 그럴까? 혼이 무슨 손가락이 있고, 뭐, 혀, 그리고 또 지옥하고 천국하고 뭐요?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또 뭐, 뭐까지 통해? 대화도 할 수 있대. 그래서 저는 좀 궁금해요. 천국 가서 히틀러를 좀 보고 싶어. 야, 히틀러 있으면 나와봐. 그렇게 될지는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마음, 이런 성경에 나와 있는 문장들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훨훨 불탄데 그 속에 내 혼이, 이런 데는 뭐예요? 안 보여. 불 얘기는 나옵니다. 영원한 불. 자, 이제, 그래서 그 다음에. 왜 제가 이렇게 깊이 연구를 했게? 그게 실제 맞는 말이라면, 나도 하나님이 두려운데? 그래서 그 내 속에 있던 두려움을 쫓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 속에서 확신하려면, 이거를 어떻게? 저도 확실히 알아야 돼요? 안 알아야 돼? 알아야지. 그래서, 야, 이거는 뭔가 오해 소지가 뭐예요? 많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어야 그 사랑이라야만 그게 생기고, 그래야만 그 생기가 여러분을 치유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깊이 파고들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도, 뭐, 이상구 박사는 지옥이 없다 카더라 그러지 말고 나가서, 여러분 마음 속에, 아하, 내가 이때까지 가지고 있던 지옥이라는 개념에는 문제가 뭐예요? 있기는 있구나.
이 정도는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계속 뭐요, 하나님 사랑 무조건적 사랑이나 켰다가 또 뭐요, 하나님 또 나쁜 놈들 지옥 보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우리는 금방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날라가 버려요. 그래서 제가 잠깐 이 시간 빌려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특히 이제 야고보서 이렇게 보면 저는 이 야고보서를 보면서 이 지옥이라는 개념을 저 나름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의 실수가 없으면 이제 그것이 온전한 사람.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실수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저도 이 얘기를 할 때 실수 안 하려고 조심조심 하는 거 보이시죠? 그렇죠. 이건 무조건 지옥에는 그 엉터리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왜? 성경에 지옥불이 나오니까. 자, 그래서. 그래서 이 말 한마디에, 예. 온 몸도 그 말 한마디가 굴레를 씌울 수 있다. 자, 이제 쭉 내려가 봅시다. 자, 배를 봐라, 배. 그렇게 큰 배가, 작은 뭐로? 키 하나로 배 가는 방향이 결정된다. 그 키가 우리들의 혀다. 혀는 뭐를 한다? 말을 한다. 내가 한, 그래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내가 한, 네가 한 말이 씨가 된다. 내가 한 말이, 그걸 내가 진짜 믿고 말했다면 결국 그대로 될 수, 그 말 한 대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혀도 아주 작은 지체지만 아주 큰 것을 자랑한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우냐. 그러니까 말 한마디 가지고 온 사람들이 뭐예요? 피해를 본다. 그러니까 히틀러 말 한마디로 어떻게 뭐 수십만 명 죽었다 이 말이야. 특히 유대인들. 그러면서 혀가 곧 뭐예요? 불이다. 아, 성경에서 불이라는 말은 뭐가? 예수님은 모르는 말. 그렇죠. 즉 우리의 마음 속에 생명이 없고, 즉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즉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그러면 내 속에는 뭐밖에 없어? 생명이 없다면 뭐가 있는 거예요? 사망이죠. 그것이 지옥이다,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는 아침 일찍부터 와서 하루 종일 10시간을 일했는데, 왜 1시간밖에 일 안 한 저 사람들에게도 10만 원을 주느냐. 그래서 화가 났단 말이에요. 그게 불이야. 불은 뭐를 태워요? 불은 나를 죽이는 거야. 즉, 그 불이 내 유전자를 어떻게 꺼서 나를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 불이라는 단어도 무슨
무선적으로 해석을 보는 것이 옳다. 영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은 영적인 불. 그것은 우리들의 잘못된 생각, 조건적인 생각. 이것이 곧 뭐예요? 많은 사람을 태워 죽이는 영적인 불이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그래서 말 한마디로 내 온 몸이 더러워질 수 있다. 아. 인생의 바퀴를 불사르라니, 나의 전 생애가 망쳐질 수 있다. 그렇죠? 어. 그 사르는 것이, 그 한 사람의 전 생애를 사르는 것이, 어디에서?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러면 내가 말을, 악한 말을 했다. 그 말이 불이다. 그런데 그 말은 지옥불에서 왔다. 그럼 지옥불이 뭐예요? 우리 사람들을 태워서 죽이는 지옥불은 영적으로 지옥불은 누구요? 마귀지.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내린 결론은 그렇게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가 이해하는 지옥불은 뭐예요? 그 사단의 하나님께 대항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대항하는 조건적 뭐요? 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그 생각이야. 그런 영이야. 조건적 영. 그러니까 조건적이 되면 사실 지옥이 됩니다. 아시겠죠?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조건적이 맞으면 지옥이 돼요. 왜? 조건적 사랑. 조건적 사랑은 어떻게 해요? 이건 누구 중심적이다? 자기 중심적이다. 자기 중심적은 저기는 뭐예요? 이기심이지. 그렇죠? 이기심은 자기만을 위하는 뭐예요? 욕심이야. 그렇죠? 왜? 내가 원하는 것을 잘 해주면 사랑하고, 안 해주면 뭐라고? 미워해.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화가 나. 그러면 우리는 내 마음 속에 열불이 난다 그래요, 안 그래요? 지옥이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기심에서 시작 아니야. 자기 중심적에서 불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욕심이야. 그것을 성경에서는 지옥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냐. 자, 그래서 욕심,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내 말을 더 잘 들어주면 사랑하고, 잘 안 들어주면 이제 미워하는 거야. 그래서 사랑과 증오가 어떻게? 증오의 대결이 발생하. 벌써 여기서부터 증오 그러면 그건 뭐예요? 지옥이야. 여러분, 미워하면 지옥이 아니요. 마누라가 미우면 그 마누라하고 같이 있는 그 같은 방이 그게 바로 지옥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 지옥을 이겨야 돼. 그러니까 증오에서
뭐라 사랑으로 옮겨야 되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들의 구원도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증오는 뭐예요? 증오의 결과는 뭐예요? 죽음이야. 그래서 증오를 끝까지 밀고 가면 어떻게 해? 늦었고 너도 죽고 나도 죽자. 네. 그 증오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증오심에 항상 사로잡혀 있으면 나라는 존재가 막 소모되는 거야. 그래서 이 증오심을 벗어나야 돼. 그래서 그것은 결국 나를 죽이는 거야. 그래서 원수는 우리에게는 증오의 대상이야. 그래서 그 사람이 너에게 원수라고 해서 네가 계속 증오하고 있으면 너는 지옥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걸 끝까지 밀어붙이면 결국은 그 마지막이 사망이다, 이 말이야. 그럼 구원은 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 그건 뭐예요? 원수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바로 생명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사람을 어떻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나도 잘해주게 되고, 나한테 뭐, 말 안 듣고 나에게 못해주는 사람한테는 뭐예요? 증오하게 되어 있는 거야. 미워하게 돼. 그러니까 차별이 생겨버리는 거야. 그러면 차별이 생기면, 뭐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자꾸 진급을 시키고 상 주고, 못해주는 사람은 뭐요? 월급을 깎아버리고. 이러니까 이제 뭐가 생겨요? 이제 벌이 생긴 거야. 나한테 잘 안 해주는 인간에게는 뭐요? 벌 주는 것이 합리화돼. 조건적인 사랑이 오르면. 그렇죠? 그래서, 내가 증오하게 되면, 사랑하게 되면 상 주고, 증오하게 되면 뭐 주는 거요? 벌 주는 거야. 예. 자, 이렇게 이제 벌이 발생해. 벌이 발생하면, 뭐가 발생해? 두려움이 발생한단 말이야. 두려움이 발생하면 벌 안 받기 위하여 어떻게? 억지로 하기 싫어도 어떻게? 잘하는 척해야 돼. 그래야 벌 안 받아. 그거를 뭐라 그래요? 위선이라 그래. 잘하는 척. 자, 바로 여기서부터 벌이 생기고, 벌이 생기면 두려움이고, 두려움 때문에 위선이 생기고. 네. 여러분, 위선적으로 살아간다는 거 스트레스 아니요? 사랑하지도 않는데 사랑하는 척해야 되고. 이러면 얼마나 괴로워. 미워 죽겠는데, 여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그래서, 위선이 생기고, 그 다음에 서로 위선으로 어떻게, 뭐가 생겨요? 위선으로 하는 경쟁이 생겨요. 그래서, 말 잘 듣는 척하고 더 충성해야지. 그러면 이제 월급도 올려주고 그럴 거 아니요. 그러면 막 경쟁이 벌어지는 거야. 경쟁이 벌어져서, 이제 사장님이, 너는 됐어. 너 월급 올려줄게. 너는 이게 뭐야? 감봉. 이렇게 되면, 서로 간에 경쟁이 치열해지겠죠?
그 경쟁 때문에 경쟁이 되면 자 그래서 이제 경쟁이 발생하고 경쟁이 발생하면 뭐예요? 승자와 뭐예요? 패자가 생겨. 예. 네. 승자와 패자. 패자가 생기면 승자는 뭐 해죠? 기고만장 교만. 패자는 뭐요? 패배감. 네, 열등감. 이게 지옥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너희들 다 똑같이 사랑한다. 거기서부터 천국이 시작된다. 이거죠. 조건 없다. 내 말 안 들어도 나는 너희를 뭐요? 사랑한다. 거기서부터 스트레스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냐고 사람들이 자꾸 묻는데, 스트레스를 푸는 것은 하나 풀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그래 이것이 맞아 이것이 진리야라고 깨달을수록 스트레스의 레벨이 어떻게? 스트레스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러면서 내가 옛날에는 모든 것을 이 승자 패자 이렇게 되면 또 패자는 승자를 뭐해 질투. 이제 이렇게 발전할수록 뭐요? 지옥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지옥에 그 질투 자랑 그 교만도 사실은 지옥이야. 아시겠죠? 그것은 다 어디서 시작한 거요? 조건적 사랑이 이런 결과, 이 지옥을 스스로 뭐 한 거요? 만들어낸 거야. 그렇지, 스스로. 모든 것은 스스로 무덤을 파서 스스로 죽는 거지. 하나님이 말 안 듣는다고 죽을래, 이 새끼? 이렇게 되면 그 자체, 하나님 자체가 지옥이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조건적인 사랑과 무조건적인 사랑의 이 분명한 구별 중에 가장 중요한 구별점이 뭐냐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왜? 거기에는 형벌이 없다. 이걸로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한마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느니라.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말 안 들으면 형벌을 주실까봐 그래서 두려운 거다. 아직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는 그 형벌을 주는 조건적 사랑에 아직도 그 속에 가둬져 있고 아직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조건적인 사랑으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모든 것을 설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깨달으면 뭐 천국이 있니 지옥이 있니 뭐 이런 거 가지고 왈과 왈부하는 것이 별로 가치도 뭐요?
없어져 버려. 오직 무엇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며 그 무조건적 사랑이 바로 생명이다, 우리에게. 그 생명으로 우리는 치유받을 수 있고 영적으로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며 그 속에는 두려움이 없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논리적으로 설명한 논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잘 믿으면 천국이다. 이런 건 종교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종교적으로 말하고 있다며. 종교는 논리성이 없어요. 무조건 그렇다면 그런 거야. 그런데 성경은 철저히 논리적입니다. 그래서 잘 성경을 읽어보면, 야, 그래.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로 무조건적 사랑이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면 거기에는 경쟁도 있을 수 없어. 질투도 있을 수 없어. 모든 것이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 다 함께 행복하게 서로를 도우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어떻게 보충해주고 그러면서 살 수 있는 길, 그러면서 내 자신이 심각한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무조건적 사랑이고, 그 무조건적 사랑은 어디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났어? 십자가였어.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될 죽음, 그 조건적 사랑에 매달려서 살고 있던 내가 그 조건적 사랑으로 말며 죽어야 될 죽음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 주심으로 나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렇게 딱 억지가 하나도 없고 뭐예요? 그 논리적으로 쫙 설명이 되어야만 그러한 논리로부터 우리가 뭐가 생겨? 믿음이라는 게 생겨요. 이것을 그래서 여러분도 그 두렵지 않는 하나님, 왜 형벌 주시지 않으니까, 왜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이 속에서 생명을 발견하시고 이 길이야말로 유일한 길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뭐예요? 길이다. 나밖에는 길이 없다. 진짜 그래요, 안 그래요? 분석을 해보니까. 맞아,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길이면서, 진리면서 생명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다. 그래서 항상 이거를 잘 마음속에 여러분이 두시면 그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속을 천국으로 화하게 할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기도하고 끝나겠습니다. 하나님, 천국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그 일꾼에게도 일당을 10만을 주시는 분, 네 곧 천국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어떤 정해진 그런 장소를
그런 있다는 선입견. 아, 그것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성경에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내시려는 그 당신의 무조건적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선입견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선입견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철저히 두려움을 주지 않고 그 두려움을 주시지 않는 이유는 형벌이 없다. 없기 때문이다. 를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점점 더 깊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공부하여 나갈 때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 자신들의 이해의 깊이가 더 깊어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지금부터는 우리가 그 길을 가는 사람들, 즉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사랑의 길만이 오직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길, 곧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